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정책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떠한 이슈 준비하셨습니까? 예, 사실 어제 이제 공매도 그 3차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올해 이제 그 3월 달에 그 13일 날 그때 이제 그 여의도에서 공매도 1차 토론회가 열렸었는데 그때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하고 증권사 쪽하고 같이 모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3월만 해도 아 이거 그냥 쇼 아니냐, 그냥 이제 저 일반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병풍 세워놓고 그냥 하는 정도 그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3월 그때 이제 1차 토론회를 했고 4월 25일 날 2차 토론회를 했고요. 어제 이제 3차 토론회까지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그 토론회 내내 참석하는 그 형식으로 해서 끝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그 1, 2차도 의미가 있었지만 3차 어제 그 공매도 토론회가 특히나 그 의미가 깊었는데요. 어제가 왜 의미가 깊었냐면은 다들 언론의 많은 관심이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어떤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그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 이제 11월 6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정부의 그 로드맵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뭐 다음 달은커녕 연내에 재개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공매도 때문에 그 한국 증시가 제대로 못 오른다고 많이 지적을 해오셨기 때문에 계속 금지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그 보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좋은 측면도 있지만 마냥 이렇게 박수 칠 만은 아닌 그런 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뭐 주가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매도로 인해서 어떤 뭐 불법 공매도나 그런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MSCI 선진 지수 도입이나 밸류업이나 그런 측면, 그리고 시장 그 원칙 측면, 그리고 해외와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공매도 환경에 어떤 똑같이 가야 되는 그런 흐름, 비슷하게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맥락을 고려했을 때는 그 고민해야 될 부분이 크고요. 그렇다면 언제 재개되는 것이냐? 그러면 될 동안에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뭐 제도 개선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또 22대 국회가 지금 개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와 같이 그 금융당국이 논의해 볼 내용은 무엇일까?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어제 좀 공매도 토론회에서 관련된 이제 여러 아이디어나 저 지적들이 나와가지고요. 그런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공매도가 재개되려면은 사실 유의미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있었던 토론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왔습니까? 네, 사실 어제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이 됐던 점은 결국 이제 시점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이게 이제 공매도가 언제 이제 그 재개가 되느냐 그런 이제 시점 관련된 문제인데 그 시점을 먼저 논의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에서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어떤 공매도 거래라 그 어떤 문제가 되는 어떤 불공정 거래를 잡아내는 그런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뭐 4월 25일 2차 토론회 때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을 한번 그 보자면 뭐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제 구조로 돼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을 하는 그러니까 셀프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그거를 이제 거래소 차원에서 불법 공매도 관련된 내용을 점검하는 그러니까 이중 장치로 만들어진 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이 그러면 결국 구축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일 텐데 어제 금감원에서 구체적인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불법 공매도 관련된 알고리즘도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그 참여하는
그런 이제 그 증권사나 그쪽까지 의견 수렴을 해본 결과 한 10개월 이상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3월까지는 1분기까지는 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으니까요. 구축한 다음에 바로 재개된다고 하면 뭐 내년 뭐 4월에는 공매도를 재개를 하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로 볼 수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재개가 될 수 있었던 뭐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구축되는데 왜 이런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걸까요? 예, 사실 뭐 이렇게 10개월씩이나 걸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사실 이거를 그 새로운 세계 최초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가 없다. 이렇게 이제 금감원이 밝혔기 때문에 그런 게 하기 위해는 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래서 10개월이나 걸리나라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선 금감원이 얘기를 한 게 첫째로는 뭐냐면 그 이와 같은 사례가 해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나 도입했을 때 어떤 그 문제나 가능성, 뭐 IT 관련된 시스템 문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시스템, IT 관련 어떤 테크니컬한 어떤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 이게 두 가지 이제 그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첫 번째 시스템이 기관 투자자 스스로 그 셀프로 그런 거를 그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각자 이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 정부에서 이걸 언제 까지 도입한다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참여하고 있는 뭐 기관 투자자나 해외 글로벌 IB에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그 정도 해외 그쪽 증권사나 어디에서도 그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 좀 더 그 저 근본적인 그런 게 있는 게 사실 이거는 이 같은 시스템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주식 매매 방식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 쪽에서 자본시장법 관련된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일정을 고려하다 보면은 9월부터 정기국회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논의를 하고 관련된 뭐 시행령이나 뭘 개정을 한다 보면은 내년까지는 결국 가야 되는 그런 좀 그 로드맵을 짠 걸로 보입니다. 여러 절차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꽤나 좀 긴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을 단축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내비친 상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도 10개월 정도 걸린다 이런 얘기를 발표하면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그 금감원에서는 밝힌 게 10개월 동안 넉넉히 그때까지만 끝내는 게 아니라 최대한 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그 관련된 대책이나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조만간 그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해서 사실 이게 각 증권사마다 이게 구축하다 보면은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어느 정도 그 큰 틀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진행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결국 이제 중요한 게 뭐 증권사, 글로벌 IB 그쪽에서 어떻게 협조해 주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이 공매도 시스템이 작년 그리고 예년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구축하려고 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뭐냐면 뭐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그 주문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워낙 다양하고 여러 복잡한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그걸 정부에서 중앙 집권적으로 다 하다 보면 서버나 그런 것도 감당할 수도 없고 그렇게 실제로 그런 걸 만드는 것도 힘들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이런 시스템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논의하던 거와 다른 거는 일단 1차적으로는 증권사 자체적으로 그런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정부 쪽에서 전부 다 그거를 보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부담도 줄어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어떤 협조나 그걸 빨리빨리 이제 구축하는 게 그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이드라인에 담아서 독려를 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좀 혹시나 뭐 대충대충 하거나 아니면 좀 느슨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문 과정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그 금감원이 쭉 검토를 해서
그 제시한다고 했고요. 쭉 요 관련된 별도 관리 부서도 정하도록 했고요. 주문 관리 이런 관련된 기록은 5년간 보관하도록 그런 의무 조항도 만든다고 하니까요. 그런 내용들까지 향후에 올해 이제 그 연말까지 그러니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공매도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려면은 뭐 빨리 만드는 것보다야 제대로 만드는 게 꽤 중요할 것 같은데 일반 투자자들은 어제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까? 뭐 어떤 의견을 내놨습니까? 사실 이제 저는 이 토론회 1, 2, 3차 다 이제 그 취재를 해보면은요. 네. 1차 때를 보면 사실 이제 그때 처음으로 열리다 보니까 그 상당히 분위기가 격앙된 분위기였고 개인 투자자들하고 증권사 쪽하고 뭐 현장에서 막 저 뭐 논쟁이 오갔고 뭐 일부 뭐 패널의 경우에는 저 그 언성이 이제 높아지면서 이제 상당히 좀 그 뭐 이슈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1차, 2차, 3차를 보면 뭐 싸우면서 정이 든다 뭐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네. 사실 어제 뭐 토론회 같은 내용을 보면은 정말 그런 내용 뭐 격하게 그런 내용 없이 사실 뭐 증권사는 증권사대로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투자자는 투자자대로 얘기를 하고 또 금감원에 대해서도 좀 그 평가할 부분은 또 칭찬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뭐 일부 이제 그 패널 들의 발언을 소개해 드리면은 뭐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 연구소 저 그쪽에서 그 유명하게 그 관련된 그 경제 유튜버로 유명하신 이제 전인구 씨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시스템이 이제 금감원에서 얘기한 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불법 공매도 차단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평가할 정도로 일반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뭐 유튜버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시범 운영을 해보자 이러한 이야기도 나왔다고요. 예, 저는 사실 뭐 그 여러 발언들 중에 시범 운영을 해보자는 그런 얘기가 그 제일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요게 그 어디서 얘기했냐면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김동은 부장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전부 다 이게 그 내년이든 고 2분기든 그때 바로 전면 공매도가 재개돼서 시행이 됐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시스템 오류가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그 전체적인 흐름을 상위 그 파악하기 위해 상위 한 5에서 한 10개 종목에 한정적으로 공매도를 허용을 해서 시범 운영을 먼저 해본 다음에 요 전면적으로 내년에 재개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금감원에서도 그런 시범 운영에 대한 그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는 그런 입장을 표했기 때문에 그 올해 그 연내라도 특정 어떤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좀 재개를 해서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좀 이벤트가 좀 나오면 정말 이렇게 제대로 이 시스템 굴러가는지 또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또 공매도 관련 토론회였기 때문에 공매도를 재개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사실 그 뭐 해외 같은 경우에 공매도가 그 금지된 적이 있었지만 그럴 때는 코로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코로나 등이나 그럴 때 뭐 경제 위기가 있을 때 공매도 금지 뭐 그런 그 얘기가 나왔고 근데 그럼에도 상당히 신중하게 뭐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금지가 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는 불법 공매도의 문제 때문에 그걸 이제 제도 개선하기 위한 어떤 그런 취지에서 금지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원래 원리에 따르면 이게 좀 맞지 않다. 그런 이제 지적이 유튜브 채널 박곰희 TV를 운영하는 그 박동호 씨가 그런 취지로 이제 문제를 했고요. 또 공매도에 대한 어떤 좀 나쁜 이제 그런 얘기만 나오는데 실제로는 뭐 어떤 가격 거품을 좀 이렇게 좀 그 제어해주는 그런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저 가격 발견 기능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있고 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좀 이제 공매도 재개를 하루빨리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나와가지고요. 좀 그런 내용도 좀 공매도 금지가 계속되는 게 정답이 아니다. 그런 또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꽤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엔 정부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는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나요? 예,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부에서는 그러면 현재 공식적으로 언제까지 공매도를 금지를 계속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금감원에서는 1에서 3차 그 공매도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지만 공식적인 이 공매도 관련된 어떤 금지나 재개와 관련된 권한을 가진 거는 금융위원회거든요. 근데 사실 금융위가 이런 그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진 공매도를 금융위 혼자 단독 결정하는 건 아니고 금감원하고도 얘기하고 한국거래소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공매도 저번에 작년에 금지를 했을 경우에는 대통령실하고도 같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부 현 정부 전반적으로 그 범정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당하고도 관련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한 거에 따르면 조만간 공매도를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금지하기로 했는데 뭐 내년 뭐 3월까지 금지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정부가 공식적인 발표를 조만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상황을 한번 보시면 그때까지 좀 그 구체적인 좀 내용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좀 민주당 그 총선 공약도 잘 보면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랑 처벌 강화 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포함이 돼 있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어제도 보면은 11개 상임위원장이 민주당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무위원장이 누구로가 되느냐 그런 거에 따라 어떤 정무위에서 관련된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이 처리되는 일정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것도 아마 조만간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공매도 그 금지나 그리고 제도 개선 관련된 그 트랙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게 민당 정으로 해서 정부하고 여당 쪽에서 논의되는 이 트랙이 또 가는 공매도 트랙이 두 트랙으로 아마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함께 좀 보시면은 좀 그 향후 공매도 윤곽이 보일 것 같은데요. 아마 조만간 좀 그런 게 좀 윤곽이 좀 잡힐 거라고 보여서요. 좀 그런 것도 좀 진전이 되면 좀 준비해 와서 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